네, 안녕하세요. 미스터 로드 뷰입니다. 오늘은 2020년 1월 달에 업로드했었던 신년 4대 계획을 중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로는 제가 보여주자 로드뷰라는 제목으로 월간 로드뷰라는 컨텐츠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. 그래서 총 7개의 영상을 올렸었는데요. 이 월간 로드뷰를 조금 수정하는 방식으로 바꿀까 합니다. 어떻게 바꿀 거냐면 월 말마다 제가 그 다음 달에 있는 로드뷰 장소들을 미리 예고하는 형식으로 바꿀까 합니다.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예고를 해드리면 댓글을 통해서 그 장소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또 요청사항이 있으면 요청사항을 남겨주시면 되고 또 제가 그거를 최대한 반영해서 촬영해서 좋은 컨텐츠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바꿀까 합니다. 네, 그래서 예를 들면 수유역, 제가 수유역 일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제가 언급을 했을 때 수유역에 사셨다던가 아니면 거기서 근무를 하셨던 분들께서 어느 어느 동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수유역에 어느 어느 곳이 맛있는데 거기를 한번 방문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그 점을 최대한 반영해드릴 예정입니다. 이 외에도 저한테 요청하고 싶은 장소가 있으 시면 언제든지 아무 컨텐츠에 제보를 남겨주시면 그 다음 달 컨텐츠 예고하는 영상에 언급을 따로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보여주자 로드뷰는 조금 형식을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. 8월달 로드뷰 장소 예고는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. 그리고 별개로 그 장소를 방문하는 과정에 있어서 버스, 지하철 또는 차 등을 이용해서 이동을 할 때 촬영한 영상들은 월말 예고 컨텐츠와는 별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. 대중교통 버스라든지 지하철에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서 따로 그것도 제작을 해볼 예정입니다. 네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알려주자 로드뷰라고 제가 유튜브 지도라는 컨텐츠로 제가 찾아뵀었습니다. 두 편의 영상을 업로드를 했었는데요. 그 두 편의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유튜브 운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. 첫 번째는 유튜브 소재, 또 업로드 주기 관련된 얘기였고 두 번째는 유튜브 원칙, 6화 원칙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죠. 그래서 그 다음 컨텐츠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점을 가장 궁금해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해서 조금 지연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. 그래서 댓글로 혹시 유튜브를 시작할 때 가장 궁금한 점, 제가 유튜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궁금했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에 대한 답변으로 컨텐츠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컨텐츠는 사실 제가 로드뷰를 하려고 만든 채널이지 유튜브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라는 채널은 솔직히 아니잖아요. 부가적으로 제가 업로드할 영상이기 때문에 조금 비정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비정기적으로 올라가더라도 꾸준히 진행해 볼 컨텐츠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유하자 로드뷰인데요.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소재를 잘 캐치하지 못해서 제가 소재를 공유를 해드리고 예시 영상까지 만들어서 업로드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 영상이 1월 달에 올라갔었고 그 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계획했었던 영상들이 굉장히 좀 코로나 때문에 지장을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좀 많이 딜레이가 됐었는데 이렇게 중간 점검 영상을 찍으면서 아, 더 이상 미룰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코로나와 크게 관련이 없는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서 예시 영상까지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. 네 번째로 운동하자 로드뷰였는데요. 이거는 제목을 바꾸려고 합니다. 제가 처음에는 요가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다고 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요가하는 컨텐츠를 한번 찍어봤거든요. 근데 이건 아무리 봐도 컨텐츠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. 재미도 없고 뭐 유익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시청하지도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시청자여도 이거는 크게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자체 폐기를 했고 대신에 최근에 제가 수비드 머신을 통해서 맛있는 요리를 결과물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했었잖아요. 제가 육승맨님 스타일대로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렸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아서 제가 이 컨셉을 조금 유지하는 방식으로 바꿀까 합니다. 사실 수비드 요리가 되게 생소하지만 굉장히 좀 저같이 요리 못하는 사람들도 요알목들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조리 방법이거든요. 굉장히 과학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수비드 요리를 좀 소개하는 영상으로 대체를 할까 합니다. 이것도 주기적인 콘텐츠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생각날 때마다 제작을 해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신년 4대 계획 중간 점검을 마쳤고요. 이제 첫 번째 얘기했었던 보여주자 로드뷰의 변경된 컨텐츠 이제 8월 달에 제가 방문할 장소들을 하나하나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을 달아주셨었는데 유튜브 이외의 커뮤니티를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. 첫 번째 장소는 상문고 근처입니다.
이거를 제보해 주신 분은 아마도 상문고 출신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상문고등학교 근처로 한번 촬영해 달라고 요청하신 것 같은데 상문고등학교 장소를 검색을 해보니까 남부터미널 근처더라고요. 아마 360도 카메라로 촬영할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상문고등학교 근처가 그렇게 막 엄청 랜드마크가 있고 그러진 않아서, 그리고 상문고등학교 지리를 살펴보니까 좀 정문이 굉장히 협소하고 또 둘레길이 좀 길어서 360도 카메라로 촬영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노년 이동입니다. 여기는 저한테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 저한테 주기적으로 제보해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. 이 노년 이동은 지난번 제가 역삼 이동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렸을 때 이에 대한 답변으로 노년 이동도 촬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노년 이동도 촬영할 계획입니다. 이거는 아직 360도로 촬영을 할지 또 아이폰으로 촬영할지 아직은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. 좀 더 알아보고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. 세 번째로는 제가 아까 예시로 말씀드렸었던 수유역입니다. 시유역의 경우는 제가 한 번도 방문해보지 않은 장소이기 때문에 좀 몰라요. 혹시 그래서 수유역 관련돼서 뭐 꼭 가봐야 할 곳, 또 명소, 그리고 본인만이 아는 스팟, 또 맛집?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댓글로 그런 정보를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최대한 반영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가 일전에 언급드렸었던 고속버스 터미널 내부인데요. 승합실이 될 수도 있고 지하상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구독자 2,500명을 돌파하면 제가 기념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확정된 곳은 네 곳이고 이외의 장소들을 언제든지 제보해 주시면 제가 뭐 8월 달에 올려드릴 수 있고 또 그게 조금 여의치 않으면 제가 8월 말에 또 예고하는 콘텐츠로 또 다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